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수정에 발맞춰 RPS 비율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RPS 비율 축소로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 발전량을 줄이면 시장 축소 등 업계 안팎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 보급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S&P 상한제까지 실시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을 21.6%로 잠정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설정한 신재생 발전 비중인 30.2% 대비 8.6% 하락한 수치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면서 미흡한 사업 관리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 측의 이번 설명입니다. 또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수정에 발맞춰 RPS 비율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RPS 비율 축소로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 발전량을 줄이면 시장 축소 등 업계 안팎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는 RPS 의무 비율을 2026년까지 25.0%까지 확대할 방침이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게 설정된 신재생 공급 인증서 REC 가중치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재 REC 가중치는 일반 부지 기준 100kW 미만 1.2배, 100kW 이상 3MW 미만 1.0배, 3MW 초과 시 0.8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인증서 REC는 신재생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증명서로 대규모 발전사가 RPS 비율을 채우기 어려울 경우 민간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충당할 수 있어 그간 신재생 발전업계는 REC를 팔아 꾸준히 반사 이익을 봤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줄면 당연히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그로 인해 영세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 상업 운전 중인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사업자 수는 전체 발전 사업자의 무려 8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부터 시행된 S&P 상한제 역시 신재생 업계의 우려사항입니다. 한전의 42.5%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반면 민간 발전사의 매출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 업계의 특성상 태양광 사업은 최소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S&P 상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더 이상 새로운 투자자들이 신재생 산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기존 사업자들 역시 투자금 회수기간 증가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S&P 및 REC 단가 하락으로 고통을 받다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이슈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제야 빚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정부가 나서 S&P 상한제라는 가시박힌 회초리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의 S&P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파괴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보급 확대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되레 국내 신재생 보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신재생 업계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되면 당장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선언한 아리백 목표 실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으로 고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업계는 S&P 상한제라는 짐을 추가로 떠안게 된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태양광 업계 순환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의 시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에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분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